사실 액비를 과도증을 하면 이끼 폭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시는 거는 그 액비 자체가 효능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이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오랜만에 수초어항 한번 소개해드릴 거죠. 맞습니다. 네, 수초어항 트리밍 할 때도 됐고 해서 DK 이거는 DK 혼자 트리밍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좀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저 오늘은 사실 트리밍은 안 해요. 트리밍은 보다는 수초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가꿀 수 있는지. 아, 오케이. 똑같은 이제 바로 옆에 조명 스펙도 같아요. 이런 어항이 있는데 세팅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발색을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초 발색 내기 편입니다. 네. 자, 혼자 돌아온 DK입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있어요. 수초 발색을 어떻게 냅니까? 빨간색 수초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맞는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런 비료, 소일이랑 비료로 세팅된 어항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액비를 쓰셔야 됩니다. 액비? 네. 액비란 무엇이냐? 액체 비료를 지은 말인데 그거를 쓰셔야지 붉은색이나 이런 광합성 촉진이나 성장 촉진이나 그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뭐 고압 이탄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고압 이탄 다 쓰고 있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치워드릴게요. 예, 이렇게 고압 이탄을 하나로 해서 두 개를 이제 쓰고 있는데 고압 이탄을 써도 그리고 좋은 조명을 써도 붉은 발색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액비를 안 써서 그런 겁니다. 액비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액비가 편법 이런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오케이. 이거 고수들은 얘기 안 해주시고 다 쓸걸요? 아, 네. 붉은 발색이 안 된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수조가 있어요. 두 수조가 있는데 이거는 자반이고 두자 소폭입니다. 이거는 두자 소폭이거든요. 이거는 트리밍 시기를 넘겼는데 여기 펄그라미 한 쌍이 번식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못 건드리고 있는데 이거 번식한 건 잠시 여기 띄워드릴게요. 몸을 쥐어짜서 이렇게 알을 뿜는데 아마 국내 최초 영상이 아닐까. 우연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트리밍할 때가 됐는데 일단 이 두 수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어항 크기겠죠? 크기 말고 시스템은 똑같아요. 다 외부 여과기를 각각 쓰고 있고 조명도 트윈스타 S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S 제품. 그럼 스펙이 같아요. 크기 대비 강량은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뭐 비료, 소일 다 똑같은 걸 썼는데 다른 거 딱 하나. 이거 굉장히 많이 문의 주셨거든요. 피라티피다가 빨간색이다. 붉은 수초 굉장히 빨갛게 보이고 예, 제가 한창 전성기 때 모습 딱 보여드릴게요. 피네티피다라는 수초를 빨간색 내는 것도 힘들지만 붉은 계열의 수초가 빨간색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옆에 있는 이 수조는 같은 피네티피다가 있는데 초록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쵸? 초록색 이렇게 띄고 있고 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사실 액비를 과도증을 하면 이끼 폭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시는 거는 그 액비 자체가 효능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붉은기가 없는 여기에는 액비를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조들이 새빨갛고 빨간 이 수조에는 액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좀 더러운데 많이 써가지고 네. 주로 쓰는 것들 지금 저는 이지라이프 제품을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효과도 많이 봤어요. 과도증에 실패도 해봤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로피터랑 네, 이지카보 요 두 제품을 주로 씁니다. 프로피터는 종합 액체 비료거든요. 그래서 뭐 철 성분, 철분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거, 성장 이런 건 도움이 주고요. 이지카보는 카보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액체 이탄입니다. 요거를 적절히 쓰면 요 두 개를 같이 쓰면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같이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페로나 그리고 뭐 포스포, 네, 칼륨 포타슘, 칼륨이죠, 니트로, 질산 이런 걸 넣어주는 것들도 쓰고 있는데 메인은 요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혹시 2단계로 넘어오시려면 2단계로 넘어오시려면 수초 왕을 보시면서
아 수초 색 입이나 이런 새잎들을 보시면서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데이터가 생기시면 요 부족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기본 관리를 일단 하신다면 요거 두 개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고, 아까 말씀대로 이지카본은 두 개 같이 넣으면 좋은데 이지카본은 수초 성장 촉진도 물론 해줄 뿐더러 발색도 많이 많이 내게 해주고, 시켐 플로엑셀 있죠, 그 제품은 똑같은 성능이 있어요. 시켐 플로엑셀이 원래 이런 성장 촉진도 해주는데 좀 적절한 양을 쓸 경우에는 이끼 제거, 조리라고 하죠, 이끼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지카보랑 이 프로피토 요거를 같이 써주시면 이런 좋은 발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저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효과가 날지는 몰랐는데 명확하게 지금 차이가 나요. 같은 환경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빛 들어온 것도 같고 같고 물도 심지어 같겠죠. 뭐 미세하게 따지면 뭐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환경일 때 이거는 액비를 안 쓴 수조, 액비를 열심히 쓴 수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징, 과도징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면 저 일부러 한 거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지금 뭐 아까 산란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과도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끼가 확 왔습니다. 좀 자세히 보이시죠? 상태가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왜 제가 이걸 했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과도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과도징을 해도 이끼가 오거나 이런 효과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액체 비료들이 있어요. 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지라이프 같은 경우는 과도징의 결과물이 발색을 떠나서 이제 이끼까지 오는, 그래서 항상 이런 좋은 제품들을 쓰실 때는,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쓰실 때는 나와 있는 용량대로 맞게 쓰셔야 되고, 우리나라산은 그거 있잖아요, 조금 더 쓰면 좋겠지 뭐 PSB나 이런 것 좀 그렇고 조금 더 쓰자, 뭐 한 방울 넣으라 그러는데 두 방울 넣고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프로피토, 그러니까 이지라이프 이 제품들은 그렇게 쓰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색을 내는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조명돼 있고 뭐 바닥재 소일이랑 비료돼 있고 이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발색이 안 나온다, 수초가 성장이 안 되고 새잎이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액비를 써주시고요. 과하게 쓰지 마시고 적당하게 써가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고, 만약에 이지라이프를 여러분이 쓰신다면 이지카보랑 프로피토를 먼저 이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적응이 되시면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아름다운 예쁜 수초왕을 가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원상 복구 시킬 겁니다. 그것도 물론 이 이끼를 없애는 데는 이지카보가 있어야겠죠. 이걸 하면서 제가 또 원상 복구를 시킨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냥 할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기 때문에 네 액비를 이제는 좀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수족관들이 많이들 액비를 추천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추천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이게 도징을 잘못하면, 그래서 수족관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천을 잘 안 하실 텐데, 이런 수초를 하시는 고수님들은 다 이런 자기들만의 액비를 쓰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애니멀 스튜디오의 수초왕을 관리하는 나름의 조금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DK였고요. 자, 테디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Animal Law TV.